네,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전재홍 전 인터폴 계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여기 오신 분들은 거의 다 지망생 분들 아니면 현직 웹툰 작가님들이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예. 자기 소개와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이제 인터폴 계장을 아까 20년이라고 했는데 20년은 아니고요. 아닌가요? 8년 동안 했고 그게 이제 최장기 인터폴 역대 최장기 인터폴 계장했고 지금 서초 경찰서 경무과장으로 있습니다. 예. 많이 다르죠 하시는 일이 지금? 예예 예. 그때 뭐 경찰청에서 이제 제가 할 일 다 끝나서 저는 이제 서로 내려왔습니다. 일종의 그 웹툰 중에 예. 입학 용병이라고 있거든요. 예. 전직 용병인데 학생이 된 그런 예. 어떤 전혀 이 분위기가 달라지면 예. 아, 난 전 세계를 누비고 있었지만 지금은 조용히 한국에서 있다. 이런 약간 차이가 있는 그런 분위기인가요? 그렇죠. 약간 지금은 이제 경찰관들이 열심히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예산과 장비를 지원하는 그런 네. 과장이 하고 있고요. 오늘 천천히 많은 것들을 여쭤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고나무 팩트스토리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나왔네요.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너무 좋네요. 화면 한가운데 네. 스마일이 있으니까 되게 안정감 네. 있고 좋다. 네. 팩트스토리 요즘 뭐 어떻게 근황이랑 그런 거 좀 알려주세요. 아, 네 가장 최근에 우리 이종범 작가님도 감사하게 참여해 주신 스토리와 리얼리티 네네. 픽션 작가들을 위한 취재 리서치 컨퍼런스라는 행사도 무사히 진행을 했고요. 네네. 그 행사 결과물을 또 우리 픽션 작가님들을 위한 매뉴얼로 전자책 콘텐츠로 만들고 있고 오늘 모시게 된 전재용 실장님과의 책도 사실은 저희 팩트스토리가 공동기획으로 같이 예. 스토리를 준비했습니다. 물론 출판사는 20일이긴 합니다만 네네. 네 그리고 저희 팩트스토리가 이 논픽션에 기반해서 웹소설도 개발하고 있고요. 오늘 또 이종범 작가님 채널에 불러주셔서 뒤에서 저는 약간 뭐 피자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데 조용히 있겠습니다. 왜 조용히 있어요? 중간중간에 계속 껴들어 주셔야 됩니다. 피자는 가만히 있어야죠. 아유 무슨 말씀. 실장님이 허락하면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 근데 항상 헷갈려요. 지금은 그러면 예. 제가 예. 실장님, 과장님, 형사님, 전 계장님 중에 뭐가 제일 편하신 거예요? 지금은 과장이죠. 과장님이 제일 예, 편하신가요? 제일... 인터폴 예. 이거부터 여쭤보고 싶었어요. 예. 처음 경찰이 되시고 나서 이제 인터폴이 되는 건가요? 인터폴이 됐던 과정 언제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까? 원래는 심지어 그 경찰 쪽 전공도 아니시잖아요. 예예, 예. 저는 이제 어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 불문과시죠? 예, 불문과 프랑스어를 전공을 했고, 네네. 그 저희가 이제 경찰 간부 후보생 시험을 봤어요. 아. 경찰 간부 후보생 시험을 봐서 거기서 이제 거기 이제 분야가 지금은 틀린데 예전에 이제 외국어를 하는 사람을 뽑은 분야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영어하고 프랑스어, 그리고 국제법 뭐 그런 관련된 법을 형법도 봤지만 네네. 시험을 보고 들어와서 경찰청에서 이제 주기적으로 사람을 뽑아요. 네. 그때 이제 인터폴에 지원을 해서 거기서 이제 합격을 하면 그 부서에 이제 근무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럼 군대처럼 네. 너 외국어 잘한다고 이러고 데려가는 게 아니라 본인이 원해야 일단 할 수 있는 건가요, 인터폴은? 그렇죠. 예, 대부분 저희 구조가 네네. 순환 보직식으로 이렇게 돌리는 경우도 있는데 네네. 좀 인기 있는 부서는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해서 거기서 이제 어플라이를 해서 합격을 한 사람은 거기 근무를 하는 거고 네네. 떨어진 사람들은 다른 데 계속 그냥 거기 있는 거고 예. 원래 하던 곳으로 가는 거예요. 예. 원래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 있는 거죠. 원래 있던 곳에 원래 있는, 게 있는 거죠. 제가 예상한 대로 첫 질문이 그게 나왔어요. YS님께서 인터폴은 스카우트 하나요? 지원 하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원이라고 지원해서, 하셨는데 예. 스카우트도 있어요? 예를 들면 국제공조 하다가 뭐 국내 형사분들하고도 같이 공조를 하실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다가 같이 일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원을 하라고 하죠. 아~ 그 친구한테 지원을 해라. 같이 하고 싶다. 예, 예. 마음이 있냐? 예. 그럼 이제 어학이 안 돼도 할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그럼 서로 힘들죠. 아 그렇구나. 할 수는 있는데 네네. 그걸 누가 해줘야 돼요. 오. 그러니까 거의 만화가인데 웹툰 작가인데 그림을 못 그리는 딱 이해했다. 웹툰 작가인데 그림을 못 그리는 그러니까 불가능하진 않은데 꽤 고달파지긴 하거든요. 예, 아, 그런 느낌인가요? 예. 근데 본인도 힘들고 옆에 사람이 다 해줘야 되고. 근데 꼭 영어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영어는 다 기본 베이스니까. 아, 그 영어 플러스 한 가지 언어 이상 이런 식인 거예요? 영어를 아주 잘하면 네네. 영어만 되는데 네. 영어가 좀 현찮다 그러면은 아, 더하기 하나 더 있어야. 아, 그러시군요. 네. 사실 그 유퀴즈 나오셨을 때 전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서 제가 지금 걱정이 되는 게 나는 아는 내용인데 여기 계신 분들이 궁금하실까 봐 다시 여쭤봐도 괜찮을까 싶은 느낌이 좀 있었어요. 네.
기본적으로 인터폴이 되면 예. 근무지 자체가 한국이 아니게 되나요? 한국이죠. 경찰청 안에 그 인터폴 부서가 있고 네네. 저희들은 이제 외국에 파견 나가 있는 그 사람들을 약간 수족처럼 부려요. 네. 아. 그러니까 저희가 다 할 수 없으니까 시키고 가져오고 국내에도 저희 업무를 해주는 외주 업체 같은 부서가 있고 네네네. 해외에도 그 코리안 데스크나 경찰 주재관들 그리고 인터폴 파견 근무자들이 있어요. 네네. 그 사람들을 부리는 거죠. 부리는 게 좀 나쁜 의미처럼이 아니라 좋은 의미로 수족이 돼야 되는. 저희는 머리고 손발이 이제 그분들이 해주는 거죠. 커맨드 센터인 거잖아요 한마디로. 예, 예, 예. 당연히 그 필요하겠죠 커맨드 센터가. 예. 사실은 워낙 굵직한 그 일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이 책에 담겨진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고 싶었어요. 제일 많이 알려져 있는 건 아무래도 보이스피싱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김미영 팀장. 1차 검거 예. 요거하고 제가 가장 관심 가는 건 요즘에 이제 3대 마약왕 얘기하고 좀 궁금하거든요. 예. 처음에 그 인터폴에 들어가고 나서 제일 처음으로 맡으셨던 그 국제공조 수사도 기억이 나시나요 지금? 처음에 맡았던 거는 아마 그 나우루께 좀 맡았던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네. 나우루에서 송환해왔던 게 가장 좀 컸던 것 중에 하나지 않을까. 나우루 그 어디 있는 겁니까? 나우루는 이제 피지 옆에 섬나라에 있는데 네네. 제가 이제 인터폴 부서에 와서 적색수배 기준을 좀 낮췄어요. 그게 유퀴즈 나왔던 예, 그 얘기군요. 예,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세요. 예전에는 이제 50억 이상 경제 피해액이 있어야 인터폴 적색수배가 가능했는데 그게 너무 이제 기준이 높다는 생각 때문에 네네. 기준을 이제 5억으로 낮췄습니다. 아 그럼 이제 예. 예전에는 뭐 한 20억 정도 사기를 쳤어. 50 그럼 안 그러면 됐죠. 안 됐는데 예. 이제는 되게 된 거군요. 이제는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피의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11억 원이었어요. 아 나우루로 도망간. 옛날이었으면 수배를 아, 못했는데. 예, 예. 그래서 그걸 다시 바꿔서 그 사람을 적색 수배로 하고 나우루에 요청을 해서 검거를 했어요. 네네. 검거를 해서 그때 이제 피의지 통해서 나우루 에 있던 사람 데려왔죠. 가장 이제 인터폴 하면 모르는 사람들은 막 그 영화 공조 떠올리고 예. 같이 쫓고 막 이런 걸 하지만 예, 예. 근데 이제 디테일을 좀 보고 이 책을 보다 보면 예. 그곳 경찰력이 잡은 사람을 한국으로 송환하는 내용 되게 중요하게 나오더라고요. 예. 그 디테일이 어떻게 됩니까? 왜냐하면 중간에 너무 많은 구멍들이 있잖아요. 예. 공항에서도 도망갈 수 있고 이동할 때도 도망갈 수 있고 어떤 식으로 보통 이루어지나요? 그 송환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일단은 먼저 그 사람을 잡는 게 중요한데 네네. 잡는 거는 이제 범죄자가 거기에서 그냥 평상 자기 일을 하다가 잡힐 수도 있고 그 나라에 의해서 예, 그 나라의 네. 법에 의해서 아니면 거기서 무슨 범죄를 저질러서 잡힐 수 있고 근데 정말 중요한 그 범인들은 저희가 첩보를 수집을 해요 그 사람에 대한 근데 한국에서 여기서 첩보 수집하는 게 불가능할 것 같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방법이 있어요 첩보야말로 진짜 약간 픽션의 영역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예, 아닙니다. 논픽션입니다. 어떻게? 예. 근데 그거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디테일하면 안 되잖아요. 예, 예. 그거를 무슨 수를 쓰든지 만약 A라는 사람이 네. 필리핀에 있어요. 네. 그러면 필리핀에 그러니까 범죄자죠. 필리핀에 네. 어디에 있다라는 첩보를 우리가 수집하는 팀이 있어요. 아~ 인터폴 국제 공조 팀이라고 네. 그 팀에서 그걸 수집을 해요. 아, 흔히 말하는 첩보원이라거나 첩보 업무라는 게 실제로 있는 거군요. 예, 예. 근데 이제 아무나 이렇게 아무에 대한 첩보가 아니라 중요한 네. 목표가 있어요. A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 중요한 범죄자다. 네네. 그러면 첩보를 수집을 해서 그거를 해외에 있는 그 근무자한테 코리안 데스크나 주재관한테 확인을 시켜요. 네네네. 이게 맞는지. 아. 근데 대부분이 맞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예. 첩보를 했으나. 예, 했으나 뭐 이미 딴 데로 갔거나. 갔거나 뭐. 아니면 전혀 엉뚱한 첩보거나. 아무튼 그걸 확인하는 과정에서 딱 걸리면. 잡을 수 있는 거죠. 네네네. 그때는 예. 한국의 경찰력이 그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일단은 거기서 잡도록 해요. 아, 우리 인터폴 공조 부탁한다. 예, 그쪽에서 잡아달라. 예, 잡아달라고. 왜냐하면 한국 경찰이 가도 거기서는 경찰력을 쓸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관할서 같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니까 거기서는 경찰이 아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경찰이 아니고 외국인이죠. 아, 그냥 외국인이 예, 외국인이죠. 외국인. 아, 거기서는 뭐 돈 무브를 못하는 거예요? 예, 예. 아. 그래서 외국인이니까. 어차피 저희가 가더라도 네네. 현재 현장에서 검거하는 거는 외국 경찰이 검거할 수밖에 아, 없어요. 이게 또 의사랑은 다르네요. 예. 의사는 외국에 나가도 의사 라이센스가 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당장 프로페셔널 협조가 된다고 들었거든요.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건 아니 근데 아무래도 이게 긴급한 상황이면 되고 제가 볼 때는 의사라고 닥터라고 해도 그 나라에 가서 영업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거 안 그렇죠. 예. 그렇죠. 저희도 만약에 가서 미국하면.
그 긴급한 상황은 돼요. 아, 그래요? 정당방위 하는 건 돼요. 아, 그때는 네, 또... 그건 이제 공통적인 법이고 네. 저희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서 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고 예외적으로 이제 네네네. 대규모 작전을 검거 작전을 할 때는 저희가 가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 팀 인원으로. 그때는 그쪽에서도 아, 한국에서 오는 경찰들하고 경찰로서 같이 공조를 해야 되는 오케이를 일이다. 오케이를 해야 돼요. 그렇게 거기서 오케이 해줘야 돼요. 네, 오케이를 해서 네, 너희 한국 경찰들을 우리 검거팀에 포함시키겠다 하면은 가능하죠. 보통 큰 일인 거죠, 그건. 큰 예, 그렇죠. 근데 피지 갔을 피지 은혜로교회 갔을 때는 저희가 검거팀 인원 한 명 중에 경거팀 인원으로 됐어요. 아, 그거는 예. 꽤 헤비한 비즈니스인 거군요. 그렇죠. 그럼 이제 보통은 그 나라에서 잡는다고 하고 우리는 예. 이제 그걸 인계 받아서 인계는 이제 보통 어디서 받냐면 공항에서 받. 그 나라 공항에서. 예, 예, 그 나라 공항에서 저희 경찰 호송관하고 네네. 그 나라 이제 경찰 될 수 있고 이민청이 될 수 있고 피자를 데려오면 공항에서 만나서 같이 이동을 해요. 그 같이 이동해서 뉴스에서 나왔던 예. 그 양쪽에서 같이 서서 갔던 그 장면이 그 장면이에요. 예, 예. 그거는 한국에 들어오는 장면이고요. 네네. 그 현지 공항에서 그렇게 데려가서 비행기 앞까지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인계를 하는 거죠. 비행기 앞에서. 그 혹시 예. 지금까지 쭉 수년간 해오셨던 과정 중에 예. 그 인계와 호송하는 과정에서 송환하는 과정에서도 도주를 시도하던 범죄자가 있었나요? 여태까지는 없었습니다. 아 보통은 이제 거기서 이제 예. 자포자기인가요? 난 예. 이제 한국 간다, 감옥 간다. 그리고 이제 가려고 마음을 먹어도 네. 공항 내기 때문에 네. 도망을 갈 수가 없어요. 아 그렇군요. 어차피 가도 딱 걸려요.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본인들 잘 아는 거죠. 아. 이게 만약 공항이 아닌 노상이었으면 도망을 가는데 그때부터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하긴 뭐 화장실을 간다 그래도 뭐 거기 뭐 막혀 있고 그러니까 보안이 중요한 건물이니까. 예. 예. 그러면 공항으로 오기 전에 그 범죄자가 도주를 하면 그때 이제 또 그 현지 경찰에 같이 막 쫓겠네요. 그 사람 잘못이죠. 현지 경찰 잘못이고 네. 저희는 인계 받은 후부터 저희 있는 거죠. 네네. 그게 중요해요. 미리 현지 경찰들은 미리 주고 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빨리 양해 떨어버리고 그러니까 미리 아, 받으면 부담스러워요. 예. 그래서 저희는 항상 요청할 때 제가 하는 게 여기서 받으면 안 된다. 무조건 아. 비행기 앞에서 밀어넣고 받아야 된다. 아 그럼 뭐 그 현지 중에서 진짜로 뭐 어느 나라인지 말하기가 어렵지만 예 가려고 한 사람들 많이 있죠. 공항 전인데 아니, 공항 이제 바로 입구에서 그 밖에서 이제 공항에 문제 버스 막 내려갔다 예, 하는데 거기서 만약에 탈출하는 게 그 만약에 얘기다면 현실성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럼 나는 못 잡잖아요. 네. 거기 다른 나라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군요. 예. 빨리 토스하고 도망가야 되는 네, 도망가야죠. 그 공무원? 예, 공무원. 공무원이니까. 공무원. 예. 거기도 똑같이 공무원 마인드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예. 부담이잖아요, 사실 이게. 그렇죠. 아, 부담되잖아요. 폭탄을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수리탄 네. 그 군대 갔다 오시면 수리탄 빼서 그렇죠. 이 상태에서 주고 싶은 거예요, 빨리. 주고 싶은 거예요. 주고 자기는 가고 싶은 거지. 네네네. 예. 그 지금까지 예. 그 송환에 오신 국제 공조하신 범죄자 중에서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예. 아 이쪽이 이 사람이 가장 흉악스러웠고 가장 어떻게 보면은 거친 범죄자였다 그런 기억이 좀 있으세요? 또 다양할 것 같아요. 파타야 살인 사건에 일단 김영진이 제일 좀 거칠었던 것 같아요. 일단 그쪽은 그 경제 사범이나 이런 게 아니라 거기는 이제 강력 사범, 살인범이었고 그리고 또 그 친구는 이제 한국에 있을 때도 조직폭력배였고 현지에서 태국에서 살인 그런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더 이 작전에 텐션이 올라가나요? 일단 거기서 한번 검거됐기 때문에 네네. 쭉 떨어지죠. 반항기가 쭉 떨어지고 한번 떨어지고 그리고 또 거기 저희가 그 정도 되면 호송관들을 더 험악한 애들을 보내요. 여기서 더 가능합니까? 그때도 저희 이제 태권도 선수 출신 호송관을 보냈고 그것도 거의 기준 100kg 넘는 아 기본적으로 물리적 제압력이 필요하니까 예, 물리적 제압 어차피 수갑 차고 있기 때문에 뭐 네네네네. 되겠지만 또 딱 얼굴만 봐도 이제 좀 하면 이기기가 힘들겠다라는 사람을 보내죠. 네네네네. 일부러 보통 이제 전문가 분들 현직에 계신 분들을 제가 인터뷰를 하고 만나면 네. 제일 먼저 여쭤보던 게 그거예요. 영화나 드라마나 수많은 매체에서 예. 가장 많이 다루고 싶어하고 소재로 등장하는 직업에 직접 계신데 예. 그런 분들이 그런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예. 아무래도 좀 마음이 싱숭생숭하잖아요. 아, 저거 실제와 많이 다르다 싶은 느낌? 법조 드라마를 봐도 메디컬 그렇죠. 드라마를 봐도 다 있는데 예. 인터폴의 입장에서도 좀 그런가요? 어떤 부분이 크게 다른지 좀 떠오르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도움 될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느끼는 거는 이제 그 영화에서 보면 인터폴 형사들이 이제 총 쏘고 막 종횡무진하고 다니는 거는 그렇죠. 사실 그게 제일
현실과 안 맞죠. 현장에서의 경찰력인데 거기에 총까지 쏘는 그런 느낌. 총까지 쏘는. 액션이 들어가면 일단 약간 리얼함은 떨어진다라고 보면 되나요? 네, 근데 액션이 없으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액션이 있을 수밖에 없죠. 지금 리안님께서 카지노의 손석구 씨 역할의 경찰처럼 외국 가서 실제 수사하고 검거하려는 과정은 없다고 봐야 하나요? 하셨는데 아까 설명을 좀 해주셨어요. 어떤 특정한 건에 대해서는 그 현지에서 한국 경찰력이 수사팀의 일원으로 들어온 것을 오케이 할 때가 있다. 네. 그런데 아까 손석구 씨처럼 네. 하는 걸 이제 코리안 데스크라고 하는데 네네네. 그나마 거기 있는 가장 그 수사를 많이 하는 그 인원이 코리안 데스크예요. 네네네. 코리안 데스크는 왜 그러냐면 코리안 데스크 근무지가 현지 경찰청 아니면 경찰서에서 같이 근무해요. 오. 그러니까 현지 경찰하고 엄격히 말하면 법적으로는 독립 수사를 하면 안 되지만 네네네. 그 현지 경찰하고 같이 일을 하죠. 아무래도. 예, 근데 주도적으로 해요. 네. 왜냐면 현지 경찰은 관심이 없어요. 그렇겠죠. 예, 한국 사람에 대한 반대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 필리핀 사람에 대한 뭐 범죄 특별히 관심이 없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뭐 일부러 방해하진 않겠지만 예. 내가 지금 나하고 야근할 거 그렇죠. 봤는데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좀 있나요? 코리안 데스크는 수사 업무를 그래도 많이 해요. 네네네. 근데 이제 단 조건은 현지 경찰. 코리안 데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네. 일하는 경우를 말씀해 주신 거고요. 자, 그 아무래도 해외 수사 기관하고 공조를 하다 보면 네. 어려운 부분도 있고 네. 요건 좀 확실히 인터폴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뿌듯하고 보람찬 부분도 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고나무 대표님이 보내주신 자료 중에서 러시아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던데 예. 무슨 일입니까? 그게 어떤 일이었죠? 그 호송? 아, 블라디보스토크. 블라디보스토크. 얘기해 주세요. 보통 저희가 호송은 그때 영화에서 보면 그게 뭐였죠? 무슨 늑대? 늑대사냥이 여우사냥? 그런 영화가 있나요? 어떤 늑대사냥이라는 영화 있었어요. 아, 필리핀에서 네. 범죄인들을 배로 호송하는 거. 그 영화가 있는 거기서 막 반란이 아니라 이제 선상 반란은 아니죠. 그냥 공격이죠. 공격. 경찰에 대한 공격하고 그런 영화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지금 블라디보스톡에서 한국으로 호송을 하는데 비행기가 아니라 배로 하는. 예, 배로 하는. 근데 거기서 근데 기본적으로 배로는 호송을 안 해요. 위험하니까 그런가요? 그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아, 네. 그 수류탄 오래 두고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선상에서 이제 뛰어내리거나 도망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항에 비해서 확실히 비행기는 타면은 끝이잖아요. 예, 이거 거기서 물로 뛰어들면은 밤에 뭐 먹을 수도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걸 리스크 때문에 안 하는데. 네네네. 그 당시에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지금도 전쟁하지만 네네. 전쟁 때문에 비행편이 다 끊겼어요. 네. 배편도 끊겼었는데 저희가 호송해야 될 그 피자도 있었는데 때마침 배가 열렸어요. 배가 열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뱃길이 열렸어요. 네네네네. 뱃길이 열려가지고 저희가 최초로 이제 선박을 통한 그 송환을 했죠. 선박 송환. 그 말씀하신 대로 되게 긴 기간 동안 들고 있었겠네요. 그 수류탄. 예, 예. 블라디보스토크. 가는데 하루 걸려요. 하루 걸리고 오는데 하루 걸리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돌아가면서 한 번도 눈을 피하면 안 되니까 계속 보고 있어야 되고. 그 선상을 보면 네. 선상에 저희가 가둬놨어요. 제가 이제 밖에 있고 네. 몇 명은 밖에 있고 피의자 호송관을 배 안에 가둬놨어요. 아. 그 선실에. 그 안에서도 어떻게든 그렇게. 예, 선실에 안 나오면 아무 일도 없어요. 해봐야 뭐 네네. 발생할 수 있는 게 적거든요. 일종의 감금을 관해서 네, 감금이죠. 제가 듣기로는 이 책을 전 진짜 재밌게 봤는데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아까 어떤 분께서 혹시 웹툰 작가가 이런 디테일에 대해서 고증이 필요해서 취재 요청을 드리면 직업인으로서 귀찮으신가요? 여러분 귀찮기 이전에 마음으로는 다 도와주고 싶어 하시지만 실제로 여건이 안 될 만큼 바쁘시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시작은 이런 소프트 취재를 하시는 걸 권합니다. 이게 직접 본인에게 물어보는 게 다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먼저 이런 책이나 그 자료 같은 것들을 최대한 찾아보는 게 나중에 그런 전문가를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할 때에도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지구 끝까지 쫓는다라는 책을 먼저 보시면 될 텐데 근데 이 책을 들어가는 내용들 말고 넘쳤다면서요. 예, 내용이. 예. 그래서 지금 또 한 권이 나왔다는 얘기를 방금 제가 들었는데 예, 또 한 권은 뭐 이 책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 책에는 뭐가 들어갈 예정인가요? 아, 주로 전 이 책은 이제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간 사람들을 추적하는 이야기고요. 네네. 그 두 번째 생각하고 있는 거는 외국에서 사건 사고 난 거. 네. 그리고 이제 한국에 잠입한
외국인 범죄자들 검거하는 이야기. 야, 전 그쪽도 예. 굉장히 흥미롭거든요. 예. 저희가 한 2, 3년 동안 해서 제가 있을 때 그 중국인 살인범들을 한 5, 6명 정도 잡아서 오. 중국에 보낸 적이 있어요. 중국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한국에 들어온. 예, 예. 네. 근데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은 많이 안 들어와요, 한국에. 기본적으로 네. 언어가 안 통하지. 네, 네. 그리고 네. 나라가 작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도망갈 데가 없고. 근데 중국 사람들은 들어올 수가 있는 게 모습이 똑같고 비슷하니까. 그리고 이제 조선족이나 한족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 네트워크가 네트워크가 있어요. 네트워크 있어요. 그러니까, 숨어 있거나 살만한 곳도 예, 있고.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많이 왔던 가장 큰 이유가 예전에 이제 중국인 살인범들이 DNA 그런 게 발달하지 않았을 때 네네. 미제 사건 남았던 것들이 최근에 다 밝혀진 게 있어요. 몇 년 전에 중국에서. 그래서 살인범이 다 특정이 됐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때 저희한테 많이 요청이 와서 네. 5, 6명을 잡아서 중국에 갔다. 그런 종류의 공조가 역으로 오기도 하는군요. 예. 그런 것들은 이제 2권에 담길 내용이고 예. 같은 제목의 책으로 2권인가요? 아, 그때 그건 한번 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여러분들. 예. 인터폴을 내가 처음 예. 이제 가게 됐다고 치면 경찰이 아무리 빨리 인터폴이 돼도 예. 먼저 경찰이 되고 나서 인터폴이 되는 거잖아요. 예, 경찰이 돼야 됩니다. 그 인터폴이 먼저 될 순 없잖아요. 예. 그러면은 인터폴들만이 받는 훈련 예. 같은 게 혹시 있나요? 이런 거 은근히 궁금해하세요. 야, 특별히 훈련은 이제 영어를 못하면 제가 영어를 시키죠. 영어 공부. 영어 공부를. 아, 그 특수부대 같이. 예. 특수부대 맨날, 같이 토익 토플. 아니, 토익 토플보다는 이제 맨날 이제 저한테 보고를 하는 거죠. 영어로. 영어로. 써서. 통화도 영어로. 근데 그런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다 어느 정도 이제 페이퍼웍이 돼야 저희가 이제 그 문서로 보내 다 영어로 보내니까. 네네네. 영어로 이제 보.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터폴이라고 해서 그 인터폴만의 어떤 특별한 훈련이 있다기보다는 경찰이기 때문에 받는 기본적인 훈련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예. 될 것 같네요. 뭐 예, 맞습니다. 정해진 양의 뭐 레인지 사격이라거나 예. 아니면 피지컬 운동 점수 다 이런 게 있잖아요. 예, 예. 그거는 이제 동일하게 예, 그런 것. 요거 좀 궁금했어요. 각 나라별로 이제 다양한 나라의 경찰들하고 예. 일을 해보시잖아요. 예. 경찰이라는 직군의 문화 분위기라는 예. 건 어떤 나라는 전반적으로 비슷한 부분도 있고 아 여긴 정말 다르다 싶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기억남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신가요? 주로 이제 저희가 이제 동양 문화권이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 나라 한중일? 일본은 약간 틀리고요. 한국, 중국, 베트남은 약간 술 문화가 비슷합니다. 그 술 문화 어떤 건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냥 뭐 무조건 많이 먹는 거죠. 많이 먹어야 이기는 거. 그 왜? 나 하나 궁금했어요. 왜 그럴 겁니까? 저 형사님들하고 술 먹으면 너무 힘든 게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줘요. 예. 너무 힘들어요. 많이 술 많이 드세요? 공조 막 할 때는 많이 먹었죠. 네. 일부러 이제 지지 않으려고. 중국도 베트남도 중국 예 베트남에 그때 예전에 한번 갔었는데 애들 형사들이 네. 좀 늦게 온 애들이 있었는데 뭘 생수통 같은 거 있죠 우리 약수 물 뜨는 이런 큰 통 약수터 통이요 예예 예. 그걸 딱 가져오더니 탁 따니까 이게 수증기가 싹 올라오는 네 그게 바로 받아온 술 40도짜리를 받아와가지고 그 약간 전통주 같은 건가요 예 전통주 같은 거 다 그걸 다 먹었어요 거기서 아 그 자리에서 예 한 뭐 8명 9명 두 테이블 됐는데 그 다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저희만 한 두세 명만 걸어갔고 네. 그 베트남 애들은 다 실려갔어요. 아 한국이 이겼나요? 네, 이겼죠. 말똥으로 술을 잘 먹은 거기서도 분명히 야 그래도 또 한국에서 왔는데 이러면서 네. 좀 세게 가져오지 않았을까요? 갖고 왔어요. 평소 먹었을 때보다 예. 중국에서는 뭐가 좋습니까 술? 중국 애들은 그 고량주 많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죠. 40도 50도짜리 네. 그 친구들 특징은 이제 요만한 잔을 먹다가 좀 발동이 걸리면 중국에 보면 고량주 먹을 때 이 중간에 받는 통이 있어요. 요만한 네. 컵 같은 네. 그걸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와서 글라스로 이제 오자 사람들. 고량주를요? 고량주를. 한국에 왔다. 이제 이 친구들이 네. 한국에 왔다. 그러면 한국에서 이제 그들을 맞이해주는 저희는 소맥으로 이제 도리.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소맥이 약해요. 소맥으로 죽인다고요? 소맥이 약하고 저희는 고량주에 약하고 오. 저희는 소맥에 트레인이 됐고 거기는 이제 독한 술, 독주의 트레이닝 된 거예요. 그 영화 내부자들 보면은 예. 아니다 부당거래 보면은 거기에도 예. 경찰 높으신 분이 막 폭탄 좀 빵 해가지고 칙 예. 해가지고 막 그 장면 되게 다른 나라에서 유명하다고 들었는데 아. 그런 어떤 퍼포먼스 좀 뭐 보여줍니까? 저도 이제 퍼포먼스 있죠. 뭐 하시는데요? 저는 이제 젓가락으로 그걸 뚫어가지고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저 말아주세요. 예, 그걸 해서 제가 예전에 필리핀 그 애들이 왔는데 그걸 제가 보여주니까 네. 그걸 어디야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되는 거예요? 아니 뭐 그 병뚜껑을 혹시 따지 말고 뚫어버리는 뚫어가지고 아, 젓가락으로 뚫는 거 이렇게 젓가락으로 아. 뚫어가지고 이렇게 씩 쏘는 거요? 예. 나 뭔지 알 것 같아. 예. 나중에 저 말아주세요. 근데 외국 애들은 좋아해요. 좋아하겠죠. 못 보니까. 좋아하겠죠. 그런 어디 가서 됐어. 그러니까 그런 거 한 번씩 해주고. 아 서구권 경찰 분들은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른가요? 서구권 애들은 좀 많이 다르죠. 저희하고는. 말을 많이 지금 아끼시는 느낌이 예. 좀 드는데. 서구권하고는 사실 술 먹을 기회가 별로 없어요. 거기는 정말 그냥 커피 도넛입니까? 아닙니다. 와인도 뭐 먹는데. 네네. 사실은 이제 그쪽으로 도망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아. 그게 좀 낫죠. 아, 도망을 도주를 하는 곳도 아시아권은 아시아권 안으로 많이 가겠군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게 루킹인데 네. 보이는 게 비슷해 보여야 섞여야 잡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본인들 생각하고 또 한국 문화가 있는 곳 비슷한 문화. 네네. 술도 마실 수 있고 한국식 유흥도 즐길 수 있는. 아무래도 그런 분위기가 있군요. 국제 공조를 제일 많이 하게 되는 케이스는 보통 그 뭡니까? 왜냐면 이제 제 법조계에 계신 분들 취재를 하면 죄종 말씀 죄질이나 범죄 종목 같은 게 사기죠. 사기. 예. 경제 사범 같은 거야. 그렇죠. 요즘에 사기가 그냥 일반 사기도 있고 보이스피싱 그런 거 다 이제 사기로 들어가니까. 네네네. 사기가 제일 많죠. 김미영 팀장 때 얘기 조금만 들려주세요. 예. 어떻게 해서 잡으실 수 있던 거예요? 가장 많이 알려진 이름이잖아요. 어떻게 예. 김미영 팀장이 이제 다 아시겠지만 이제 전직 경찰관이었거든요. 네? 전직 경찰관. 그 범죄자가 예, 예. 전직 경찰이었어요. 경찰, 예, 경찰관이었는데 사이버 원래 수사관이었는데 본인이 이제 무슨 사건으로 해임은 돼요. 해임. 아, 해임이 예, 사건 뭐 수뢰라고 알려졌는데 네네네. 해임이 되니까 본인이 이제 수사 대상이었던 사람들 규합을 해서 어머나. 그런 조직을 만든 거죠. 자기가 잡아넣었던 사람들을 모아서 본인이 범죄자가 되는. 예, 예. 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1세대 보이스피싱 범죄를 이끌었던 사람이고. 네, 네. 그 사람들 원래 거점이 중국이었어요. 네, 네. 중국인데 국내에 이제 조직원들이 잡히니까 거점을 필리핀으로 옮긴 거죠. 네, 네, 네. 한동안은 이제 그런 정보가 없었는데 저희 팀에서 이제 그 정보를 첩보를 이제 얻은 거죠. 첩보를 얻어서 보니까. 네, 네. 김명 처음에는 이제 총책에 대한 첩보는 없었고 네네. 주요 조직원들, 간부급 조직원들에 대한 정보가 있어서 약간 영화같이 한 명 잡고 해서 타고 가군요. 예, 그래도 결국에는 그게 신기해요. 네네. 지금 지나고 생각하면 영화처럼 와... 밑에 잡고 넘버 2였던 사람 잡고 그다음에 네. 이제 총책을 잡은 거죠. 사실 그런 경우 중간에 그냥 끊기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더 못 가고. 예.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총책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예. 총책은 이제 첩보는 전혀 예상치 못한 데서 첩보가 나와서. 아, 그건 이제 말할 수 없죠. 아니, 그건 말할 수는 있습니다. 어? 그거는 그때 근무했던 우리 코리안 데스크가 장성수 경감이라고 있는데요. 네네네. 그 친구가 이제 아는 교민한테 첩보를 드는 거예요. 교민에게? 교민한테. 아, 예전에 보이스피싱으로 뭐 수배 중인 사람이 필리핀에서 한 400km 정도, 아니, 마닐라에서 4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확인하면서 확인된 거죠. 그 안에서도 아무래도 교민이나 인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있다 보니 예. 완전 그냥 뭐 제로에서부터 찾아야 되는 막연함은 아니군요. 와, 진짜 흥미롭네요, 이거는. 왜냐면 이게 그 독자들이 영화나 만화 볼 때 제일 흥미로워하는 게 착한 사람이 나빠지는 거하고 예. 나쁜 사람이 멋있어지는 거거든요. 딱 이게 김미영 선생님 그런. 예. 근데 왜 하필 이게 김미영으로 했대요? 이러면 아무나 그냥 한 거야? 그냥 아무나 한 거죠. 그냥 대출 상담하는 김미영 팀장이었으니까요. 사실 그 가장 유명한 얘기가 그거기도 하고 그래서 여쭤봤고요. 제가 꼭 여쭤보고 싶었던 범죄 항목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고 얘기할 정도로 옛날에는 뭐 정말 남의 나라 얘기였다가 예. 최근 한 5년, 10년 사이에 청중국은 아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이 들어왔는데 예. 마약 관련된 마약 사범들은 도망간 사람, 들어온 사람 양쪽 다 많이 있죠. 예. 그쪽 수사해서 혹시 뭐 기억에 남는 일들이 있으세요? 제가 이제 공조를 하면서 네네. 처음에는 마약 사범, 외국으로 도망간 마약 사범들이 대부분 단순 투약자였어요. 그냥 이렇게 사서 투약한 사람. 투약한 사람. 근데 네네네. 어느 순간 되니까 이게 이제
공급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딜러들과 이제, 그러니까 그 네네네. 마약 주범들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아 이게 좀 조금만 더 있으면 우리나라도 안전한 나라가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네네. 결국에는 지금은 마약이 굉장히 그렇죠. 흔해버렸잖아요. 네네네. 그 가장 많이 들어오는 종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뭡니까 지금?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그 종류는 제가 정확히는 특정을 못 지켰는데 네네. 어떤 거든지 이제 먹기 편하고 그리고 요즘에 국제 택배 이게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편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익명성이 보장되는 그 SNS 네네. 예 그걸 통해서 주문을 받고 네. 돈은 이제 대포통장이나 아니면 그 비트코인을 줄 수도 있고 아 이제 순기가 참 좋아졌다 이거죠? 예 좋아졌죠 종합적으로 그리고 이제 국내에는 하부 조직원들이 있는데 네네. 하부 조직원들한테 시키는 거죠 일은 시키고 돈은 자기가 다 갖고 해외에서 시스템이 점점 복잡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고도화됐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아니 그 좀 잡기가 점점 어려워졌죠 네네 근데 이제 국내에서 잡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단순 투약자들이 많고 정말 공급자들은 다 해외에 숨어 있고 저희가 그때 특정했던 동남아 3대 마약왕 그 3명을 3명이 다 검거됐지만 필리핀의 박광열, 태국 캄보디아의 최정호, 베트남의 김형렬 이렇게 3대 마약왕이군요. 예, 예. 근데 뭐 이 사람들 다 잡았어도 또 그 빈자리는 또 누가 다 채우고 있습니다. 또 공급을 하는 거죠. 네네네. 그 루트만 알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요. 진짜 이쪽 이곳은 약간 박멸이란 말이 만들 만큼 안 없어지는 박멸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약간 더 이상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이렇게 줄이 억지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네네네. 완전 박멸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약간 갑자기 딴 질문이지만 이 직업적인 이유랑 무관하게 운동을 좋아하셨던 거죠? 그렇죠. 운동은 이제 제가 한 35년 정도 운동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역도. 아니요, 보디빌딩. 보디빌딩. 예. 몸을 아예 작정하고 만드신 케이스. 예. 예전에는 그걸 역도라고 다 했습니다. 역도부에서 보디빌딩을 다 했습니다. 예. 하긴 다 역도라 불렀죠. 다 역도부인데. 질문이 나왔습니다. 리안님께서 그 이제 가상화폐 사건이죠. 권도영 씨 같은 큰 사기범은 초기부터 경찰이 주시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요. 몬테네그로에서 잡힐 거라고 내부적으로는 예상을 했을까요? 만약 몬테네그로에서 잡히지 않았다면 끝까지 쫓게 돼서 언젠가 잡히게 되었으려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이제 몬테네그로로 가는 순간 잡힐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예상을 했었고 제 책에도 처음에 썼다가 그 권도영 걸 뺐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건이 이제 아직 기소 안 됐고 그죠. 그래가지고 재판 아직 진행 중인 사건에서 뺐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한국으로는 올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뭐 미국 간다 한국 간다 말이 그렇죠. 많았지만 그 절 이전 사례 같은 거 비슷한 사례 보면은 일단 한국 사람이고 한국에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국으로 올 가능성이 큽니다. 와 진짜 이 사실은 요 책만 봐도 굉장히 재미있는 영감을 얻을 만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심지어 이 다음에 책도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작가들 입장에서는 되게 흥미롭게 구경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고남무 대표님 같은 경우는 같이 항상 그거 되게 하이에나의 눈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하이에나?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 이거 팍 눈이 빛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고 네. 네. 과장 시체를 주로 좀 많이 처리하지 않습니까? 아니 저 하이에나 말고 그러니까 네. 사냥꾼의 어떤 그 눈 컨텐츠 사냥꾼 네. 어떻게 과장님 그렇지. 컨텐츠를 봤을 때 지 책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하셨던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크루들 위해서 네네. 이거 브레인스토밍처럼 네. 만약에 뭐 권도영 씨 얘기는 사실은 책에서 뺐지만 네. 하나의 절차를 한번 브레인스토밍 잠깐 해주신다면 예를 들어 권도영 씨를 몬테네그로에서 직접 한국으로 송환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네. 그 단계와 절차들이 어떻게 될지 간략히 한번 혹시 좋은데요? 네. 네. 그냥 이제 브레인스토밍처럼 복잡한 네. 게 네. 있어요. 네. 왜냐하면 네. 권도영은 그 범죄인 인도라는 우리 일반적으로 경찰이 하는 강제 송환이 아닌 범죄인 인도라는 개념이 있어요. 네네네. 있죠. 그게 이제 조약이 맺어진 나라끼리 서로 이제 해주는 거예요. 네네네. 뭐 범죄가 잡혔을 맞습니다. 때 보내준다. 인도를 죽인다. 네. 그러면 권도영 같은 경우에는 그 법원에서 판단을 해야 돼요. 이 권도영을 한국으로 보내줄 것인가, 미국으로 보내줄 것인가. 네네네. 그래서 그게 결정이 되면. 오는 거죠. 그 전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군요. 예, 근데 우리는 이제 할 수 있는 거라면 그건 또 법무부에서 하는데 왜 권도영이 우리나라 와야 되는지를 서류를 작성해서 어필을 하면 그 법원에서
보통 2심이에요, 2심. 2심. 예, 1심인 경우도 있지만 2심 보통 한국으로 하면 서울고등법원에서 한 번 하고 그렇죠. 그 대법원에서 하는 그런 방식인데 1심에서 한국으로 인도가 떨어졌다라 하더라도 네네. 또 미국에서 항의를 하거나 하면은 이제 2심을 또 한 번 더. 예, 본인이 또 항의할 수도 있고 그럼 거기서 또 이제 사법당국이 항의할 수도 있고 그러면 또 2심까지 갈 수 있어요. 시간을 일부러 끌려고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권도영 같은 경우에는 끌진 않을 겁니다. 본인이 한국에 오고 싶어요. 아 그렇군요. 예, 아무래도. 미국으로 만약에 미국으로의 인도가 결정이 되면 네네. 항소를 하겠죠. 네. 한국으로 오려고. 굉장히 두려워하는 게 미국 검찰을 수사를 받는 거. 그렇죠. 두려워하고 있는 미국의 형이 우리보다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두려워할 겁니다. 네네. 과거와 비교해서 이게 여기에도 약간 일종의 국제 공조가 주로 되는 사건들의 트렌드 같은 것도 있나요? 옛날에는 주로 뭐였는데 요즘 뭐가 많아진 것 같다 이런. 좋은 질문이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제일 많아진 게 제가 이제 규정하는 건 비대면 편취 범죄. 굉장히 굉장히 이게 전문 용어입니까? 전문 용어가 아니라 공무원 용어죠. 아, 네. 비대면 편취 범죄. 편취 범죄. 편취라는 거는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기. 갈취하는 예, 거죠. 갈취는 이제 때려서 하는 거고 편취는 이제 속여서. 그러니까 비대면은 얼굴을 보지 않고 온라인 사기 같은. 온라인. 거. 네네네. 전화. 보이스피싱도 그 중에 하나고. 보이스피싱이나 그 요즘에 많이 나는 게 저도 이제 인스타를 최근에 했는데. 엄청 와요, 막. 로맨스 스캠. DM, 예, 로맨스 스캠. 로맨스 스캠 진짜 많아졌잖아요. 예, DM이 엄청 와요. 아, 뭐, 요즘 뭐 저... 하세요? 예, 뭐. 오빠 뭐 하세요? 막 이런 식으로 뭐, 해서. 아니, 뭐, 한국에 출장 가는데 있어? 라는 문자가 있어. 맨날 와요. 네. 미치겠어, 나 진짜. 네, 로맨스 스캠으로 편취당하는 돈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외로운 사람들 돈을 편취하다니 예. 죄질이 더 나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외모 자존감이 없어서 네. 이 여자가 날 좋아할 리가 없어라는 방어 기제가 너무 발달해 있어서 아니 나도 그래요. 저는 뭐 전혀 뭐 나도 그렇다니까. 나도 그렇다니까. 네. 근데 이제 가끔 진담이었습니다. 가끔 외로움이 사무쳐 갖고 아, 외로움 누를 그렇지. 수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현대인의 어떤 고질적인 증 아픔이라고 아, 외로움. 외로움.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뭐가 절박할 때는 선택을 하지 말라. 배가 좋은 얘기다. 고플 때 네, 뭐 장보지, 장보지 말고 외로울 때 이성을 선택하지 말라. 아, 그런 게 있습니다. 오, 이거는 예. 그러게요. 굉장히 되게 청결한. 예. 예. 그러니까 배가 부를 때 마트를 가고 사랑이 충만할 때 배우자 선택하면. 근데 되게 맞는 것 같아. 왜냐면 네. 이게 데뷔가 정말 간절할 때는 만화가 점점 재미없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빨리 선택받아야 되니까. 예. 그렇네요. 근데 좀 내려놓고 그릴 때 되게 재밌는 만화가 많이 나오거든요. 예. 이 윈터폴에 예. 적색 수배라는 말을 제가 들어보니까 그러면은 뭐 보라색 수배, 파란색 수배 다 등급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등급은 뭐? 아니고 이제 색깔로 네네. 나뉘어 있는데 네네네. 등급이 아니라 이제 종류죠. 만약에 그 적색 수배는 그 영장이 나온 사람들에 대한 수배고 청색 수배는 그 영장은 안 나왔지만 관계자들 네네네. 이 사람이 굉장히 사건에 중요한 사람인데 이 사람 자체 영장이 나오지 않았어요. 네네네. 그래서 알련만 주는 거예요. 검거하지 않고 그리고 황색 수배는 그 실종자. 실종자 그리고 만약 또 이제 검정색 수배는 흑색 수배라고 해서 흑색 수배는 사망자. 사망자지만 그 뭐 시신 인도라거나 예, 그럴 때 필요할 때. 예. 아하. 흑색 수배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흑색 수배는 들어보셨네. 네 들어봤어요. 예. 그거는 이제 뭐 중요한 사람이 뭐 실종이 됐다 그러면 예. 범죄자를 찾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어떻게 찾아야 뭐가 진행이 되니까 찾는 뭐 그런 얘기도 들어보고. 저희가 이제 외울 때는 이제 어떻게 외우냐면. 네네. 황색 못 먹어서 이제 실종돼서 얼굴이 누렇게 떴다. 아 그렇게 기억합니까? 예, 사망은 이제 우리 저 사망했을 네. 때 네, 근조화환의 네, 검은색이니까 뭐 그런 게 있군요. 총 네 개군요. 아니 여덟 개입니다. 적색, 청색, 황색, 흑색 말고도 흑색 그리고 네 개가 더 있어요. 보라색. 보라색. 보라색은 수법 범죄라고 해서 네네. 중요한 수 예를 들면 보이스피싱의 새로운 수법. 아. 에 대한 수배라는 새로운 것. 종류의 마약 판매책들이다. 뭐 새로운 방법을 쓴 애들이다 이렇게. 그 사람들을 피의자들 수배하는 게 아니라 그 수법을 알려주는. 그게 수배. 알려주는 형식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누군가를 잡으려는 게 아니라. 네네네. 범죄 수법을 공유하는. 그렇게 여덟 가지 정도 있어요. 이 모든 인터폴과 가정된 국제 규정과 등급 같은 것들이 처음에 만들어진 과정도 저는 되게 흥미로웠는데. 네. 그 1920년대 왕실의 도난 사건 때문에 예예 됐다 뭐 이런 게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그게 뭐예요? 인터폴이 네. 인터폴이 생기게 된 이란 조직의 태생 그 이유가 1917년인가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네네.
모나코라고는 나라가 있습니다. 프랑스 네. 그 남프랑스의 맨 끝에 가면 되게 저도 가봤어요. 제가 좋아하는 우리 잉글랜드 버그만이 결혼하는 거예요. 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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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예, 예. 되게 굉장히 좋아요. 가보면 멋있고. 네네. 근데 그 나라에 이제 모나코 왕이 있었는데 카지노에서 만난 아름다운 여성에 홀려가지고 네. 다 돈을 약간 로맨스 스캠인데 로맨스 스캠 원조 대면 로맨스 스캠이죠. 대면 로맨스 대면 편취군요. 예, 대면 편취를 당해서 그 보물들을 다 도난당해요. 왕실의 보물들을? 예. 어머나.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여자가 프랑스로 도망을 갔는데 그걸 이제 그 모나코 왕이 잡아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해보니까 생각보다 프랑스 경찰들이 움직여주지 않는 거예요. 모나코 사람이니까. 알바이 뭐 이런 거죠. 예, 예. 그래서 그걸 하는 과정에서 아 이게 한 나라에서 범죄가 여러 나라로 걸치게 되면 이게 쉽지가 않구나 네네네네. 해서 이제 만든 게 그게 이제 인터폴의 모태가 된 거죠. 그게 시작이군요. 예, 그게 시작이죠. 그 생각보다 오래됐네요. 17년이라고 하면. 1917년. 제 기억으로는 1900년대 초반. 100년 가까이. 예, 그러니까 예, 예.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됐네요. 그 웹툰 작가들이 모여있으면 인터폴을 만났다. 그러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머리에 잘못 떠오르는 건 이럴 겁니다. 지금 한국이 만들어내서 전 세계로 퍼뜨리고 있는 멋진 형식이 바로 웹툰이거든요. 네. 근데 웹툰 작가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가끔 그것 때문에 팬도 꺾으시는 분들이 계신 것이 바로 불법 웹툰 사이트입니다. 불법 웹툰 사이트라고 한다면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계속해서 못 잡는다 못 잡는다 했던 게 전부 다 서버가 해외에 있고 네.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이잖아요. 네. 최근에 들어서 이제 인터폴 혹은 미국 현지에서 뭐 잡았다는 얘기들이 들리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잡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기준이 못 미쳐서 그런 걸까요? 적색 수배를 할 만한 기준에 못 미친다거나 뭐 해외 서버가 있는 범죄가 이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서버를 찾기가 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해외 서버가 한 군데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연결시켜서 네네. 해외 서버가 찾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사범에 대한 그 사실 죄에 대한 심각성 같은 거는 네. 인식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우선순위가 좀 밀리는군요. 예, 밀리죠. 왜냐하면 그 살인이나 그리고 큰 그 범죄 피해, 사기, 네네. 대규모 사기 네네. 피해는 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게 굉장히 큰데 문화 콘텐츠는 약간 밀리는군요. 예, 밀리는 것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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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생각에. 예. 예, IP나 여러 가지 그 지적재산권 같은 게 분명히 예전에 비해서 몇십 년 동안 되게 커지고 중요해졌기 때문에 뭐 천천히라도 국제공조적인 분위기가 좀 바뀌길 바라고 있고요. 여러분. 그 여기 이거 있네요. 최근에 보면 전세 사기범이 미국으로 도주해서 어디 예, 어디로 그렇습니다. 도피했는지 제보를 받고 찾으려는 유튜버들의 활동을 많이 봤는데요. 예. 이런 거주지 정보 같은 거를 먼저 경찰한테 제보하면 인터폴에 의해서 더 빨리 잡을 수도 있는 건가요?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 예, 첩보의 첩보. 영역을 크게 보면 여기 예. 포함되는 겁니까? 예. 근데 이제 그게 나라에 따라서 네네. 바로 그때 이제 체포할 수 있는 나라가 있고 형식적인 절차를 요구하는 나라가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 생각했던 것처럼 바로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옆집 사람이 사기범이다. 네네. 근데 증거는 크게 많이 없어요. 사기범이다. 사기범인 건 들어서 알아요. 음흠. 하지만 영장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면은 바로 안 잡아주잖아요. 네네. 좀 그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는 거 오래 걸리잖아요. 그 말한다고 바로 잡을 수도 없잖아요. 그 예.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수월하게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생각처럼. 지금 질문 주신 우리 크루님이 전세 사기범이란 단어를 쓰셨는데 이게 예를 들어 우리 실장님, 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국 법원에서 영장이 나온 사람인지 아니면 기소 중지자인지 아니면 정말 아무런 형사 절차 없이 정말 대중적 관점에서 의혹만 있는 사람인지에 따라 이제 달라진다 이런 말씀을 지금 주신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요 사람은 영장이 나온 걸 저는 알고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그 영장이 네. 우리나라 영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그거를 네, 맞습니다. 미국에서 잡으려면 네. 미국의 영장이 또 다시 또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국가별로 시스템이 다른 것 때문에 아무래도 시원시원하게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네요. 예. 이것도 궁금해하신 분들이 계시죠. 인터폴은 몇 개국이나 협조가 되고 있나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196개국인데 네네. 근데 그게 다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이종구 작가님 나라를 한번 아는 나라를 불러보라 그러면 한 30개 정도 하면 쉽지 않죠. 예, 쉽지 끝납니다. 않죠. 네. 196개국인데
사실 그 다 필요도 없어요. 아니, 필요 없다고 하면 안 되는데. 보통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필요 없는 게 아니고. 필요 있겠죠. 네, 필요 있는데 그 무게감이 떨어진다. 필요 정도. 없는 게 아니라 네네네. 그 하질 않아요. 공조를. 네네. 한 3, 40개 나라 빼고는 수요가 없습니다. 수요가. 저희한테 요청하는 것도 없고 네네. 저희가 요청 보내는 것도 없고. 네네네. 한 3, 40개 정도 나라면 그 정도면 거의 맥시멈 같습니다. 실제로 가입돼 있는 나라는 160, 170, 196개국인데 196개. 현실적으로 공조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나라들은 보통 한 3, 40개 정도. 30개 정도. 네, 이것도 궁금했습니다. 예. 그 혹시 데스노트라는 만화 아세요? 예, 뭐 이렇게 적으면 누구 죽이는 거. 네, 일본, 그, 예, 일본 만화. 기본 예. 골조는 맞습니다. 예, 예. 그 보면 이제 그 인터폴이 나오는데요. 그 보면은 이제 전 세계적 이게 만화니까 픽션이니까 세계 최고의 탐정. L이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L이요? 인터폴과 함께 공조를 하거든요. 네. 내가 보면은 넓은 공간에 정말 인터폴 사람들 촥 와가지고 다 앉아가지고 무슨 UN처럼 이게 있어요. 거기서 막 이렇게 만화가 있나 그게? 만화에 나와요. 네, 웹툰에? 네, 웹툰 아니고 일본 출판 만화인데 뭐 당연히 보는 사람도 압니다. 이게 실제 인터폴은 이렇게 안 하겠지. 근데 그 만화는 이제 UN 사무국처럼 딱 넓은 데서 그 L이 딱 지시하고 이게 있단 말이죠. 네. 그 인터폴 같은 경우도 그렇게 넓은 데서 전 세계 인터폴 막 와가지고 막 모여서 듣고 얘기하고 이런 작전 짜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네, 없죠. 지금 표정이 아니, 회의는 하는데 네. 회의는 하는데 그게 뭐 당권을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성이 적죠. 당권을 만약에 아무리 심한 범죄라도 네네네. 그 100개국 이상이 모여서 할 만한 거는 없고 그냥 그죠. 결의를 다지는 거죠. 사실 질문하면서도 좀 제가 네. 계속 아 당연히 이건 뭐 면구스럽다 이런 생각을 왜 그러냐면 그거를 그린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나 어떤 이미지를 떠올렸냐면 왜 영화에서도 그 한 지역에 뭐 예를 들면 연쇄 살인 사건이 있어서 그 수사 본부를 차려요. 그럼 거기서 이제 브리핑하고 막 분장 업무 분장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하잖아요. 예. 그거를 이제 전 세계급으로 확대해서 보여주고 싶었다는 느낌이 좀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 그런 분위기라는 건 있으기가 좀 어렵다. 예. 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총회 같은 거는 하겠네요. 총회는 합니다. 네. 총회는 네.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네. 네. 총회는 이제 주요 예산이나 정책 같은 거에 이제 결정을 할 때 투표를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겠다라는 그 비전 제시하는 거. 네네네. 그 정도죠. 그 말씀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예. 죄송합니다. 네. 그 인터폴의 총 헤드, 총 수장의 역할을 은근히 주요 선진국보다 은근히 좀 어떤 조금 그보다 어떤 그 중견 국가들에서 맞는 경우들이 좀 많았다. 그 얘기가 좀 재밌었습니다. 본부는 어디? 유럽에 있네. 본부는 이제 프랑스 리옹이. 리옹이군요. 네. 근데 그 유퀴즈 나오셨던 당시만 해도 그 리옹 본부에서 헤드가 예. 한국분이셨잖아요. 예예. 근데 그분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 헤드가 어떻게 보면 여기는 이제 상징적인 헤드가 있고, 네네. 그리고 실무적인 이제 행정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이 또 따로 있어요. 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무총장하고 약간 서로 이제 내가 더 낫다고 이제 약간 그런 다툼이 있죠. 약간의 어떤 그 눈치 게임이라고 할까, 알력 같은 게 좀 있나요? 실질적인 권한은 사무총장이 있어요. 예산이 그리고 이제 여기는 형식적인 헤드. 인터폴 최고 직책 그 이름이 뭔가요?라고 물어보시네요. 저희는 총재라고 하고 총재 총재라고 하고 이제 영어로는 프레지던트라고 예. 프레지던트 멋있다. 예, 프레지던트 사무총장은 또 따로 있고 총재가 있고 사무총장이 예. 있군요. 예. 그 국가 사이에서 범죄를 잡기 위해 협조할 때 시간 기준은 어떻게 맞추나요? 그게 뭐 현지 시간, 우리 시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그것도 이렇게 소통을 하다 보면은 뭐라고 보통 얘기합니까? 현지 시간 그 범죄자가 있는 그곳의 현지 시간으로 얘기를 하나요? 그러니까 그 기준은 아쉬운 사람이 그 시간에 맞춥니다. 아, 쟤네가 더 아쉬워. 그러면은 우리한테 맞춰. 우리 맞춰야 되고 우리가 아쉬면 저희 쟤네 이제 밤새 기다렸다가 쟤네 맞춰야죠. 걔네 업무 시간에 맞춰야죠. 우리가 기다렸다가 전화하고 예. 우리가 아쉬우니까. 예. 너무 말이 되는 얘기네요. 예, 아쉬운 사람이야.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다. 그게 맞는 것 같죠? 자, 저희는 현재 국제 공조를 오래 해오신 전재홍 전 인터폴 계장님과 함께. 지구 끝까지 쫓는다라는 첫 책에 대한 얘기와 더불어서 인터폴로 살아가는 얘기의 디테일을 좀 들어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직업인들하고 만날 때 이 질문을 할 때 항상 답하기 좀 어려우시겠다라는 예. 생각을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질문을 꼭 드릴 수밖에 없는 질문이 뭐냐면 사람들은 그 직업을 생각하면 멋지고 의미 있고 뿌듯하고 아름다운 어떤 드라마들을 상상하지만 예. 그 직업인들은 그냥 생활이잖아요. 예, 현실이니까. 그 직업이잖아요. 예, 직업.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걸 포기 못 하겠는 것 같아요, 저는. 그 긴 커리어 속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희열의 순간 혹은 아, 이건 참 멋진 공조였다. 아니면 그때 그 나라의 그 경찰들은 상당히 난 좀 기억에 남아. 이런 순간들이 있다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이제 필리핀에서 단체 송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비행기를 렌트를 하나 한 거죠. 전 세계 빌려가지고. 네네네. 필리핀에서 47명을 한 번에 이제 싣고 온 적이 있어요. 아, 그 전설의 코네어. 네, 코네어, 예. 코네어가 그 뜻이죠? 그. 예, 예, 컨빅트, 예. 대형으로 송환해온. 예, 송환, 그 한국판 코네어 작전을 성공했을 때가. 네. 그, 일시적인 그 뿌듯함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가장 경찰에서 크게, 그 뉴스에도 예. 크게 나왔고. 예. 그거 어떻게, 사실은 여기 이곳저곳에서 많이 말씀해 주셨겠지만. 예. 저희 만화가 그 동료들을 위해서. 예. 그 작전의 어떤 개요. 쭉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때 이제 필리핀에서 네네. 한국인 범죄자들이 많이 잡혔어요. 네네. 잡힌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코리안 데스크가 활동을 잘해서 아 코리안 데스크 예, 많이 잡혔는데 그럼 계속 그 현지에 그냥 감옥에 있는 거예요? 예, 현재 이제 이민청 수용소에 있었는데 약간 뭔가 행정적인 문제로 그게 네. 송환이 안 돼요. 현지에서 아무래도 약간 그 좀 꼬로마 문제라거나 여러 가지가 있던 것 같다. 예, 있던 거에서 이게 송환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됐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 많은 사람을 송환하려면 그 한 몇 년이 걸리더라고요. 2, 3년이 걸릴 것 같아요. 하나하나 하려면 지금 해가지고. 속도로 봐서는 그래서 제가 이제 필리핀 관계 당국에 좀 고위급을 접촉을 해서 네네네. 우리 한번 그 단체로 한번 송환을 하면 어떠냐. 한 큐에. 네네네. 거기서 OK를 받았어요. 오. 제가 몇 번 필리핀 가서 네네. 거의 법무부 차관까지 만나서 OK를 받고 이제 한국에 와서 비행기를 렌트하고 근데 렌트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네. 아무도 렌트를 안 해주려고. 범죄자를 가득 채워서 오는 비행기 누가 렌트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겨우겨우 얻어서 누가 어떻게 됐어요, 그거는? 처음에는 뭐 잘 아는 K항공, A항공 뭐 이렇게 다 했는데도 아무도 안 되고 네네네. 결국에는 이제 한 민간 항공은 일단 다 안 되고 민간 항공이 거의 안 돼서 네네네. 군까지 알아봤어요. 군대 근데 군대는 군대 비행기 예 군대 비행기 군용기는 그 아주 긴급한 상황 아니면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완전 국가 안보와 예, 비슷한 예, 수준이 예, 아니면 긴급 상황 아니면 천재지변. 그래서 그러던 중에 허허 그 제2항공이 이제 수락을 해서 얘기 되지 않습니까? 뭐 조은이란 건데 제주항공이 네. 오케이를 해서 근데 중간에 이제 행정적인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겠죠. 굉장히 힘들었어요. 공무원들 스타일 알잖아요. 네네네.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 일단 다 이제 안 전례가 된다고. 없습니다. 전례가 이 없습니다. 말이 진짜 많이 나오죠. 전례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설득시키고 제가 다 기억을 못 하겠어요. 너무 많아서 야. 할 때마다 다 그런 그 어려움을 부딪히고 그리고 또 호송관이 그때 47명이니까 호송관이 120명 정도 들어갔어요. 일단 무조건 두 명 이상은 네, 가야 되니까 두 명하고 이제 예비대로 그 조로 나눠서 네네네. 8개 조로 나눠서 각각의 조장하고 예비대 그리고 저희 또 제2예비대 네네네. 그리고 만전을 기했군요. 예. 그래서 또 누가 죽을 걸 다치면 안 되니까 경찰병원에서 네. 의사분하고 간호사분들도 아. 태워서 그거를 전부 다 흔히 말하면 기획하고 예, 준비하시는 걸 하신 거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진짜 어렵습니다. 얘기만 들어도 어려운데요? 그리고 이게 한 거의 1억 이상이 들어요. 비행기 값만 한 거의 9천만 원 들고 또 직원들 뭐 식대도 줘야 되고 뭐 그죠.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어긋나면 1억이 날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행기 때는 미리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민간 항공사니까 예. 뭐 따서 갚을 게도 안 되고 예. 그게 끝냈을 때가 굉장히 기분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거 뉴스 화면 볼 때 약간 시간이 이미 지난 네. 영상인데도 짜르르 한 게 있었어요. 네. 양쪽에 한 명이 서서 범죄자가 이렇게 있는데 줄을 쫙 서가지고 그 공항으로 들어올 때 그 제가 책 앞에 맨 앞에 있는 게 이게 그때 모습입니다. 여기. 예. 요건 이제 그 전재영 과장님 본인도 이때 생각하면 조금 예, 예. 소름이 돋는다 뭐 이런 예. 느낌으로 어떻게 예. 딱 본인 얼굴 외에는 잘 안 보이게 잘 해주셨어요 예. 이렇게 제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다른 직원들 뭐 얼굴에 자세히 나오는 게는 좀 보여야죠 네,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아까 누가 또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그 경찰인데 유명해져가지고 범죄자가 알아보면 못 잡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 아무래도 가장 유명한 아주 유명한 경찰이 돼버리게 되면 저는 이제
현장에서 이제 범인을 잡을 일이 없기 때문에 거의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 이제는 네, 네. 그 판단을 하고 사실은 예. 이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실제로 그 연차로 보거나 혹은 네. 이 커리어 상에서 이제는 네. 현장에서 직접 범인을 마주할 기회가 전혀 없어지고 계셔가지고 네. 이렇게 자기 얘기를 대중에게 네. 풀어내주시는 역할로 또 오신 거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그 유퀴즈 나왔던 부분이잖아요. 그 비행기에 네. 47명의 범죄자들을 송환해 오는데 네. 기내식 어떡하냐. 아, 기내식. 네, 샌드위치요. 샌드위치. 샌드위치로 그 기내식이 보통 우리가 비행기에서 뭐 포크하고 이제 네.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이제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자기 자해할 수 있고 위험하니까. 예. 왜냐하면 자해한다는 자체가 거기서 자해를 하게 되면 비행기가 못 뜰 수가 있어요. 거기서 아, 치료를 하고 해야 되니까. 그렇죠. 맞네. 예. 그러니까 전체 일정을 스타지를 줄 수 있는 수가 있기 때문에 47개의 실력이라는 게 샌드위치로. 샌드위치 대접을 했죠. 샌드위치는 뭐 맞으면 기분만 나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지구 끝까지 쫓는다라는 책에서 다뤘던 되게 굵직한 얘기를 비롯해서 만화가 지망생과 신인 작가들을 위한 맞춤형 경험담을 저희 벌써 한 시간 넘게 듣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은 어떻게 하나요 하셨는데 뭐 2인 1조로 가겠죠? 그 후손가에 두 명이 있으면 네네네. 그 범죄자하고 세 명 같이 갑니다. 세 명 같이 갔다가 같이 옵니다. 전우조네요, 전우조. 예. 그리고 이제 화장실 문을 잠글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닫는 건 닫되 약간 잠그지 않도록. 네네네네. 근데 잠궈도 밖에서 열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런 비행기는 그렇게 돼 있나요? 원래? 다 그렇습니다. 비행기. 아, 이 위급 상황이 있으니까. 예, 위급 상황 때문에 당연히 뭐 비행기는 승무원들이 밖에서 이 꽂는 게 있어요. 꽂고 이렇게 하면은 다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 삼각형으로 된 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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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꽂고 하는 거 다 있습니다. 근데 뭐 아까 말씀하셨던 그 47명 콘에어, 세기의 콘에어장, 이거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적으로도 없지 않았나요? 이 정도의 어떤 대규모 호송이라는 것은 중국에서 간혹 있는데 네네. 중국에서 하는 거하고 저희하고는 틀린 게 중국은 이제 한 범죄가 한 종류의 범죄를 위해서 전 세계를 파견하는 경우가 있어요. 간혹. 아, 그 규모 그 범죄 자체가 한 건이 규모가 크면. 크면.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 다른 범죄. 다른 범죄의 사람들을 한 곳에 온 거고 중국은 예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우리나라의 수모들은 그 살인범을 그때 저희가 한 명을 잡았는데 네네. 한 명을 송환하러 전 세계를 보내. 아, 중국에서는. 예. 그때 코로나 때 네. 못 오는데 이제 그 사람을 꼭 데려가야 됐다고 그 사람이 이제 중국 공안을 죽인 사람이에요. 아, 그래서 그 중국 국내에서는 굉장히 중범죄였군요. 특히 공안에 대한 공격은 예. 훨씬 엄중하게 호송관이 한 7, 8명 왔던 것 같은데 허허. 비행기 한 대에 그 사람들만 다 온 거예요. 팅하고 한 대가 그냥 예, 한 대가 전세기로 분위기가 많이 다르군요. 이 얘기는 2권에 있는 거고요. 예, 2권에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2권에 들어가요. 저도 몰라요. 예. 네. 사진도 다 있어요. 사진도. 이게 확실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례가 없어요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들어가면서 일을 하셨을 것 같아요. 반대로 말하면 전례를 가장 많이 만들어낸 이쪽 업계에서 선배 역할을 해주신 거란 느낌이 듭니다. 사실은 웹툰 스쿨도 비슷해요. 만화가들 네. 중에 이런 게 별로 없어가지고 하는 거라서. 자, 이제 여러분들 슬슬 여러분들께 이제 왜냐면 너무 바쁘신 분들께서 와주셔가지고 제가 2시간이 라이브지만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까지 하고 보내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기 전에 꼭 물어보실 거 있으면 지금 빨리 해주시면 되고요. 보자. 다른 나라 인터폴, 사실은 이제 다른 나라도 그 나라 안에 경찰이 있고 그 예. 거기서 또 인터폴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럼 이제 그 나라들도 다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경찰과 인터폴로 활동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성향 차이랄까 분위기 같은 게 다른가요 좀? 그러면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한국군 같은 경우는 예. 미군 부대에서 일하는 카투사 그러면 약간 다르게 예. 보는 게 좀 있거든요. 예. 다 우리 동료 뭐... 아닌가 이런 느낌이 아니어가지고. 예. 그런 거 없습니까? 예,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전 오히려 그 비슷한 대목이 책에 나오는데 네네. 세계 어느 나라 경찰을 만나도 폴리스 투 폴리스라는 문화가 있다. 예, 예, 예. 폴리스 투 폴리스라는 예, 문화가 있다. 경찰 대 경찰로 우리 하자 그러면 통화는 되게 예. 잘 돼요. 아, 그래요? 예, 굉장히 잘 돼요. 뭔가 좀 약간 안 맞다가도 폴리스 예, 투 폴리스 그러면 또, 그래 뭐 그래 하자 경찰인데 뭐 이런 느낌이 있어요?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좀 멋있다 그거. 공통적으로 그 말을 많이 해요. 범죄자 잡는 직업이잖아요. 예, 예. 폴리스 투 폴리스. 우리 다 나쁜 놈 잡으려고 된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에요? 예. 야, 나는 막 지능범만 잡고 너는 뭐 다르지 이렇게 이런 게 없어요. 예, 그게 폴리스 투 폴리스가
대표님 잘 오셨네요. 저는 그러게요. 사실 제 그 거의 일상이다 보니까 네네. 그런 포인트 잘 못 찍겠어요. 어. 옆에 누가 치워줘야 확실히 예. 그 확실히 달라요. 예. 이래서 관찰자가 그럼요, 그럼요. 네. 자 이렇게 해서 폴리스 투 폴리스 전 이건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여러분들. 네. 나중에라도 이제 좀 더 점점 더 이 전재용 과장님께서는 본인이 경험하셨던 것들을 대중을 위해서 혹은 이런 전문적인 창작자들을 위해서 많이 풀어내 주시려고 하시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가지고 예, 여러분들도 지구 끝까지 쫓는다와 이어서 이분이 전재용 과장님이 내실 앞으로의 책들 활동들 많이 응원 부탁드리고요. 이 중간에서 도와주신 팩트 스토리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그 어떻게 보면은 이런 좋게 말하면 오붓하고 예. 죄송하게 말하면 참 이 학고스러운 분위기에서 몇 명의 작가님들하고 말씀 나눴는데 오늘 한 시간 동안 재밌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에서 하는 걸 저는 이 화면으로만 봤지 네네. 사실 이렇게 나오는 건 처음입니다. 너무 재밌고 네. 또 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네. 해서 저도 많이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작품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